아니,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느낌 좀 말씀해 보세요. 근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한정에도 먹기 좋은 으라차차 시즈의 베스트 1 이것은 네. 바로 오미자였습니다. 오미자. 야, 그리고 드디어 한 상을 차려놨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네요. 예. 예. 저희가 그때 좋겠네요. 저희 MCTV 또 저 이거 오미자를 접수했었었죠. 오미자 메밀국수. 네, 메밀국수. 아~ 기가 막혔었죠. 우리 집에 냉장고에 아직도 그 오미자가 남아있고. 아, 우리 네. 또 추석인데 건배 한번 해야죠. 건배. 아, 얼마나 네. 같으세요. 예, 예. 아이고, 네, 바로 이 오미자는요, 사실 우리 감기하면 또 겨울에 많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 너무 난방을 심하게 하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조할 때는 네. 이 목 점막이 더 그 예민해지고 또 건조해지니까 이런 오미자 같이 그 기침도 완화시키고 또 점막에 좋은 이러한 차를 꾸준히 마셔주시면 겨울을 건강하게 나실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 아, 차가 너무 진하게 다르시나 봐요. 선생님, 아니 내 몸보다 더신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네. 부연산이라든지 주석산, 사과산과 같은 이런 유기산들이 오미자에 들어있어서 당연히 쉬어요. 근데 이 쉰 거가 약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맛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체내의 대사물질로 쌓인 노폐물질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녀석 또 청소 또 잘하네. 야, 요것들. 갑자기 또 이거 쉬어도 이거 또 달콤해지네, 또 이거. 저기 예. 선생님 맛 좀 보셨어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보시고요. 예, 이거 이 정도로 우리는 이제 좋을런지. 다 발을 준비하였습니다. 예. 한가위 다가상에 대표적으로 오르는 예, 어느 것부터 예, 삼색 송편 준비했고요. 여기 보면 송편에 이렇게 분홍 색깔 보이죠? 이거 네. 바로 오미자 물을 우려서 예. 아, 요거. 그렇죠. 식용색소 쓰지 않고요. 오미자 물로 반죽을 한 거예요. 조란이라 그래서요. 대추를 다져서 와, 꿀에 뭉친 거예요. 예. 정말 귀한 음식이고 맛도 좋아요. 우리 전통적인 아주 간식이에요. 이건 그 옆에 아니에요. 예쁜 거는 또 율란이라 그래가지고 밤을 삶아서 으깨어가지고 꿀로 반죽을 한 거예요. 밤 머리 좋아, 네. 밤 머리 좋아지는 아,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이렇게 의아해하다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응? 네. 아까 쭉 함께 나눈 소감이 어떠세요, 부반장님? 네, 이거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모든 거 다 잃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오늘 한복을 입으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 깔리냐. 정말 건강은요. 아주 가까운 데서 쉽게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런 음식들의 효능을 바로 알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챙겨서 먹으면 좋은 건강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자 한가위 특집으로 보내드린 위대한 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준비한 음식 너무 많다고 과식하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위대한 밥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춤에